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녀의 부활의 일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끝나는 부분이 11절 말씀에 그게 끝났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 부활하셨던 사건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하필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메시지도 참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나누는 메신저가 누구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믿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그렇게 누가 전하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진위, 가치, 본질이 결정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늘 이렇게 설자들 보면 제가 수화를 자주 쓰는데 수화를 보면 그 메시지 단어가 보여질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근데 표정과 태도와 그리고 얼굴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쫓아보겠습니까? 나는 해보세요. 나는. 자, 아침에 그걸 힘들지만 나는. 당신. 손을 주고서 한번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러면 덕분에는 뜻입니다. 덕분에. 아, 나는 당신 덕분에 손을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 턱을 대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내려오십시오. 행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은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좀 약간 과격하게 하고 인상 쓰면 의미가 다르죠. 예를 들면 손부터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 그다음에 자, 여러분 때리면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얼굴 인상 쓰면 아 정말 불행하네 이런 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러면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수화로 이렇게 죽다란 뜻입니다. 자, 죽다란 뜻이에요. 또 얼마나 이게 경박스럽습니까? 죽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좋다는 뜻인데 아유 좋아 죽겠네. 아유 괴로워 죽겠네. 아유 미워 죽겠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죽는 거지만 이 죽는다는 표현도 10년 전부터는 존댓말이 생겨서 수화에는 오른손에 감싸고 살며시 왼쪽에 내리면 돌아가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분명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위하여서 죄잖아요, 죄.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1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불렀던 제자 베드로. 2번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 요한. 3번 나는 예수님과 따라가서 죽겠다고 외쳤던 도마.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성경 보면 마고복음에 있는 16장에 보니까 전에 일곱 귀신이 걸렸다가 나음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일곱 귀신들이 일단 이 여인의 최초의 목격했던 장면을 좀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이 죽음에 있는 무덤에 있는 예수를 보러 간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 갔던 여인들이 4명 중에 5명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에게 그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모르게도 배단에서부터 아주 밤에 어쩌면 호박 밤에서 해서 새벽에 도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이 열린 모습을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얘기를 들려줬을 때에 성경이 보면 그대로 놀라서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이 갔었지만 사실은 다 도망쳤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6절, 8절 뒤에 9절 갈 때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9절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10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에게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략된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뭘 다 놀라 도망쳤을 순간에 오늘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증거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이 무덤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죠.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보던 그를 제치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 없는 걸 진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얘기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성경이 보니까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마리아가 이것을 나에게 보이셨다 증거했을 때에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었어요. 왜 믿지는 않았을까? 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죄인을 찾아가셨고 세리를 찾아가셨고 어린이를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귀신들린 자를 찾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의 공생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있는 여자의 위치가 아주 열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는 여자는 남자들의 재산 1호 목록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5병이어나 7병의 기적과 목록에 숫자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 넘버에도 들어갈 수 없던 여인이었어요. 여자는 어떤 회의 가운데에 발언권을 주지 않았었고요. 어떤 사건 가운데 법정에 증인도 쓸 수 없는 자격을 주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분들이 바로 그 당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로마 캐톨릭을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AD 591년경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여기 누가복음 8장에 소개되었던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 여인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었던 그 죄인 그 여인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성경에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에 은혜가 다 잡혀오는 그 여자를 또한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도 제자 어쩌면 12명이 뛰어있지 못하지만 여자로서 제자의 길에 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를 격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1988년도에 요한보로 2세 교황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그레고리 1세를 사과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목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말로 어거스틴의 말씀처럼 사도 중에 사도이고 제자 중에 제자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을 인정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는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원래 마리아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사실은 신약의 헬라어의 마리아가 사랑받는 자는 의미가 있지만 이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고 부르죠. 미리암이라는 뜻은 고통 또는 쓴맛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통 중에 있었던 쓴맛이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죄인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소외단자들을 위한 우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복음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첫 번째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 가서 찾아가셨던 것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는 언제든지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섯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오늘 그는 일곱 귀신이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장면에 첫 번째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건너편에서 멀리 바라보던 그 여인이 있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할 때에 그 목격하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었고요. 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던 그 여인 중에 이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늘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할 수 있었고 십자가도 목격하고 무덤에 안장도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일 먼저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목격하게 됐을까?는 질문입니다. 까닭을 묻는 이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편애하시고 또한 그녀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고 묻는 이들에게 그녀는 대답합니다.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일생의 유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12명의 남자 제자들은 항상 관심이 자기였었습니다. 내가 받을 상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가 얻을 위치,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왼편에 있을까 그것이 열두 제자의 관심이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고 그 인생의 유일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던 목적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 오늘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덤의 자리에 있을 때에 부활의 그 자리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자리에 항상 있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선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과 가사 중에 우리 고난중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가사에 보면 이게 고난중간의 찬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찬양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1절 보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렸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y my Lord.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너가 있었냐? 라고 하는 노래 가사예요.
2절 보니까 나무 위에 달릴 때, 3절 보니까 밝은 빛을 잃었을 때, 4절 보니까 무덤 속에 누였을 때, 우리 이렇게 끝나고 마치 고난주간의 찬양으로 생각하지만 마지막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있었니까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내가 잠깐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을 로울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계시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제가 잘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불렀던 찬양 중에 늘 잘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지만 십자가에 달려 계시든 아니면 저 무덤 속에 있든 주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 옆에 있고 싶은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혹시 찬양도 아실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라 제발. 너희가 이제 곧 부활하실 예수님 만날 텐데 갈릴리에서 좀 만나자고 얘기해. 꼭 전해달라고 막달라 말이게 부탁합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잡을 수 없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자기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고 헌신했던 자리가 갈릴리였었어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처음 사랑했고 처음 만나고 처음 결심했던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로, 골고다의 길로, 무덤의 길로 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사실은 특정인의 이름을 얘기해 드렸지만 최문인 목사님에게 큰 시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2022년 3월 4일 금요일 밤 10시. 저는 어머니에게 잘 못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10년 동안 선교로 계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한 지금 3, 4년 살고 있는데 잘 못합니다. 근데 그날 낮에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셔서 떡을 드시다가 옆에 어떤 어르신이 떡을 드시다가 옆에서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저녁에 한 9시 때 전화 걸었는데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전화를 평상시에 전화를 잘 하던 아들이었으면 이걸 뭐 이 시간에 주무실지 알 텐데 이거 뭐 불효자식이니까요.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니까 좀 너무 가슴이 덜컥 그 낮에 그 떡을 드셨던 그 어르신과 오버랩되면서 어머니도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하는 걱정이 막 생겼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으시죠. 제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니 키도 없죠. 그래서 너무 걱정되니까 와이프가 그럼 빨리 어떻게든 아파트 가보라고 빨리 어머니 가보라고 가는 문을 열 수 없으니까 제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그래서 목사님 오시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 뚝뚝뚝 제 방을 두렸는데 아니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뚝뚝 열었더니 계속 두들겼더니 어머니가 나오시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다가 야 전 목사님 왜 왔어 그러는데 제 안에 그 기쁨보다는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제 옆에 항상 있었던 분이셨어요. 제가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신학을 포기할 때도 그렇고
또 포기하고 고민하다가 목사 될 때도 있었고, 목회하다가 살림할 때도 있었고, 제가 다시 개척할 때도 옆에 계셨고, 지금도 늘 힘든 순간에 그분은 어머니는 항상 옆에 계셨던 것을 그때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죄송합니다. 저라는 놈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던 어머니는 제 옆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안의 부활절은요, 갑자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죽음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갑자기 뭐처럼 로또를 맞는 것처럼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죠.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그물과 배를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리, 오늘 그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오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세상 끝까지 예수님이 진리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이 아침이 된다면 오늘은 예수님 항상 내 옆에 계셨던 주님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 옆에 있기로 결심하는, 아니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